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요. 외로우시죠? 아니 그 질문을 왜 김재동 씨가? 그럼 여기 외로운 질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네. 외로우시죠? 네, 외롭네요. 네. 아,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분들 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그 옛날 첫사랑 그러니까 저기 20대 때 만났던 뭐 그때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영화 배우도 못 됐을 것이고 탤런트도 못 됐을 것이고 아유 그럼 결혼 안 하길 잘했어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제 마흔이 넘고 마흔일곱이 되니까 과연 이게 행복한 삶인가 만약에 그때 결혼해서 알콩달콩 살았어도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애기 키우는 재미가 제일 행복해 보이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은 있는데 쉽지 않네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저희 힐링 캠프에 이제 공식 질문입니다만은 이 김광수 씨가 쭉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어릴 때 구슬치기 할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동네를 평정했거든. 아, 구슬치기로? 예, 네, 구슬치기로. 애들이 네. 형, 제 아래 동네 가서 200발 잃었어. 그래? 가자. 가자. 나 10발 가지고 3,400발을 확.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의 꿈은 뭔지 궁금해요. 아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주던데. 아니 이제 그렇지 않죠. 드라마에서 한 번도 뽀뽀씬 해본 적이 없어요. 영화도. 키스씬. 네. 뽀뽀를 앞둔 씬에서 여배우가 사라진 적은 있어요. 멜로 한번 꼭 한번 멜로 주인공. 상대 배우. 예를 네. 들면 백한번제 프로포즈 같은 거. 아하. 예, 상대 배우는 뭐. 욕하실 텐데. 아니, 아, 욕 안 하죠. 진짜 욕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이야. 누구든 할 수 있죠. 네, 생각만 하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전지현 씨나. 아. 네, 김혜수 씨나. 어. 됐어요. 차혜린 씨나. 많잖아요, 뭐. 네. 네. 아니, 좀 이렇게 또 키도 훌쩍 크시고. 그렇네요. 머리숱도 많으시네요, 다들. 아니죠. 그리고 몸매가 좋으신 분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니, 저만 나오면 영화를 보겠습니까? 여배우 비주얼이라도 이렇게. 자, 그래서 함께 해주신 우리 김광규 씨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LX 프라이즈!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이거. 거대한. 뭐, 아니,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언니! 한번 열어보세요. 정말요? 그냥 장악할 수 있을 아! 아~ 네. 아니 반평생 혼자 살고 계시지만 요새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미리 결혼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인생 행복한 가정 이루시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희가 신랑 김광규 여자 잘 어울린다. 어 좋은데. 어머 진짜 잘 어울리신다. 남자 옷이에요. 그냥 해요. 내 아버지. 이 아버지 뭐 하라며? 아버지 뭐 하시노? 소원아 이루어져라! 나 결혼했다! 작은 언니랑. 네? 축하드리고요. 아마 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네.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오늘 저희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저희가 힐링 캠프 안방 마님 우리 한혜진 씨가 네. 오늘을 마지막으로 네. 저희 힐링 캠프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엄청 이제 고생이 많았어요, 그죠? 그럼요. 가야 가는 거라고 했는데 정말 가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안방 아가씨였다가 이제 진짜 마님이 돼서 또 떠나시는 거거든요. 네.
오늘 네. 나오셨는데 네. 제 것까지 해야 되나?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들고 이쪽으로 아니 그럼 사실, 초반에 지나갈 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걸 파고 이렇게 했어야지. 아니 사이 안 좋은 장원영 불러서 엄마 나오고 아, 춤추게 만들